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어떤 사회 문제가 조금 이렇게 복잡하게 보일 때 역사적으로 그 사회 문제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가를 한번 추적해 보는 것도 현재 문제 해결책을 구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1990년대 초반부터 연구원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외환위기가 닥치기 전에 한 7, 8년 전부터 한국 사회는 관주도의 경제 방식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 당시 90년대에 한참 요원의 불꽃처럼 많은 사람을 주목받았던 것은 작은 정부, 규제 개혁, 민영화, 노사관계의 쟁점을 이루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이런 문제들이 대단히 아주 핫 토픽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책은 주장으로 머물렀지만 정책화되는 데는 굉장히 어려운 점을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됐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외환위기 이전에 노동시장의 유연화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겪었던 그런 것을 기억할 겁니다. 외환위기에 방아쇠를 당기는 데는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난항을 겪었던 부분들도 하나의 큰 축을 유지했습니다. 그 당시에 기아자동차가 국민기업을 살리자는 그런 운동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개혁의 좌절함과 아울러서 1997년도에 외환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외환위기가 우리에게 닥쳤을 때 한국 사회는 상당한 합의를 얻었습니다. 작은 정부, 그리고 규제개혁, 민영화, 노동시장의 개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합의를 얻었지만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외환위기가 해결이 됐죠. 외부적인 도움입니다. 글로벌 시장의 활성화에 따라서 그것이 도움이 됐고 그리고 나서 1997년부터 2017년까지 약 2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20년 동안 한국 사회는 민영화, 노사개혁, 노동시장의 유연화, 작은 정부, 규제개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다지 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성과는 커녕 오히려 그냥 정체 상태에 있지 않았냐는 생각을 저는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보다 훨씬 더 악화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는 지난 20년 동안 체제를 수선시키거나 체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조치를 거의 취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정확할 것입니다. 그 결과 한국은 현재 제도나 정책의 경쟁력 면에서 보면은 객관적인 지표를 동원하더라도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러나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우리가 부러지듯던 것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규제개혁에도 미온적이고 노사개혁에도 미온적이고 노동시장의 유연화도 미온적이고 그 다음에 정부는 오히려 훨씬 더 거대 정부로 나아가 있는 그런 것이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한국 사회는 현재와 같은 그런 행보를 계속하는 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개선될 그런 여지가 없지 않겠냐는 것이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공부를 마치고 지난 30여 년 정도 걸어왔던 연구자로서의 길, 또 작가로서의 길과 동시에 한국 사회가 그동안 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어떤 경험을 해왔는 것은 아마 지금 20대나 30대 되신 분들은 전혀 아이디어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50대, 60대 되시는 분들은 그런 분야에 종사해온 저와 같이 분야에 종사해온 사람들은 지난 30년간 한국의 정책과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그리고 한국의 제도 경쟁력이 어떤 식으로 강화되어왔는지 낙후되어왔는지 한국의 시대정신이 어떻게 바뀌어왔는지란 부분을 소상하게 기억하고 증언을 할 수가 있죠. 지난 20년 외환위기 이후에 거의 한국 사회는 제도나 체제를 수선하거나 경쟁력을 올리기 위한 그런 혁신작업에 거의 성공하지 못했다. 오히려 낙후되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낙후보다 훨씬 더 강한 것은
지금까지 해오던 정책 기조와 완전히 반대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정부의 규모를 아주 확대시키고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고 이런 조치들이 아마도 우리 사회가 큰 비용을 지불하는 데 하나의 중요한 그런 출발점을 제공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쨌든 문제가 낱마처럼 꼬이면 꼬일수록 역사적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이제 한국 사회는 저와 같은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주장하는 그런 연구소도 이제 전무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생소한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 주장 정도로 치부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사회나 민족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배우기는 상당히 힘들다는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 사회는 제도와 정책과 체제를 혁신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것에 필상응하는 그런 비용을 앞으로 지불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한국 사회의 미래에 대한 그런 견해입니다. 최근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리고 공공개혁이란 부분들이 거의 중단되는 오히려 역행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걱정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공병호 TV에서는 지난 30년간 한국 사회의 정책과 제도가 어떤 식으로 변해왔는가에 대해서 간단한 생각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여러분 건성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